다음 이제 백드롭을 바꾸는 거예요. Choose a backdrop 이라고 되어 있죠. Backdrop이라고 하는 것은 배경 화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 뒷 배경 화면이 지금 하얗죠, 그죠? Backdrop은 여기 있는 이걸 말합니다. 그러면은 스프라이트 1번이 있고 그다음에 왼쪽편에 보면 하얗게 되어 있고 스테이지라고 적혀 있죠. 이 스테이지가 백드롭이에요. 이걸 선택 마우스 클릭하게 되면은 메뉴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좀 전에 보고 달라졌죠? 지금 이걸 클릭했을 때는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이 백드롭을 선택하니까 이게 사라졌잖아요. 그죠? 위에 있는 메뉴도 보니까 백드롭으로 바뀌었죠. 자, 이걸 이 부분 잘 보세요. 자, 스프라이트를 선택하면은 자, 커스텀 사운드 이렇게 나왔는데 스프라이트 스크립트 커스텀 사운드인데 백드롭을 선택하게 되니까 스크립트에다 백드롭 사운드 이렇게 바뀌었어요. 백드롭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어 있죠. 그죠? 스프라이트를 선택했을 때는 이런 모양이죠. 그죠?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고 이것도 나타나고 되어 있는데 백드롭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 메뉴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는 것을 잘 봐주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백드롭을, 새로운 백드롭을 배경화면을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니까 똑같습니다. 밑에 보면 아이콘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거, 이걸 선택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경 화면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카테고리가 있고 보면 위에가 백드롭 라이브러리에 있죠. 이게 백드롭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서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백드롭이 있는 도서관이죠. 그렇죠? 카테고리가 있고 그다음에 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단어들을 같이 하나씩 볼까요? 이제 카테고리 모든 것 all indoors는 실내 집 안이에요. 집 안. Outdoors. Outdoors는 바깥, 실외. Other. 다른 것들. 그다음에 theme 되어 있는데 theme은 이제 주제란 말입니다. 주제가 theme이라고 그러고 주제가 castle. castle은 성을 말해요. 성. 그다음에 city. 도시. Flying. 날아다니는 거. 하늘. Holiday. 휴일. Music and dance. 뮤직 음악과 춤, 네이처, 자연, 스페이스는 우주나 공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특히 우주죠. 스포츠, 언더워터, 언더워터는 물속, 물 안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선택할 것은 인도어, 인도어 중에서 이걸 선택할 때 스포트라이트 스테이지 이겁니다. 그다음에 오케이 이렇게 되면 이제 배경 화면이 조금 이따 바뀌게 될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게 백드롭 선택입니다. 나있죠? 스테이지를 선택한 다음에 이 그림 아이콘을 하고 선생님이 방금 했던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